부터 제주의 삼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소요경마 제주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놓고 때리는 딸라박스의 쌍순식, 복순식 대가리는요, 자, 바로 5번 마 문현진 기수의 참나 후예입니다. 직전에도 아쉬운 4착에 머물고 말았는데요. 자, 5번 마 참나 후예의 선입전개 후에 대가리까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몸이고요. 알촉 게이트로 들어온 1번 마 백두창가의 앞전입니다. 쌍복식 5번 1번 주력의 7번 공작의 추입까지. 서두 5번 참나 후에 안쪽에서는 1번 백두찬과 근소하게 2위권 쳐져있고 바깥쪽에서 두 마리 말 4번 7번 두 마리의 3, 4위권 다툼. 서두 5번 참나 후에 구치기 5번 1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부산경마 8경주 시작했습니다. 1여경마 8경주입니다. 자, 10번마 소부특급이 역시나 대가리가 팔립니다. 직전경주에 앞에 붙어가지고 이빠이 갖다 버틴 그런 정도인데요.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로 팔리는 거는 조금 못마땅하다. 자, 놓고 때리는 달라박스의 쌍승식 목승식까지 노리는 대가리. 자, 바로 5번 마 그린치타가, 자, 이게 선행을 안 가고 꼭 참고 가도 되는데요. 10번 마 서부 특급의 한 방입니다. 쌍복식 5번 10번 주력의 3번 마 금마 인피니티. 박빙 접전은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120m. 선두 싸움 계속해서 그린치타와 서부특급 안쪽에 5번 그린치타, 바깥쪽에 10번 서부특급 맹렬한 선두 접전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5번 10번입니다. 5번 10번 3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구경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입니다. 8월 7일 일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최상현 기수의 6번 마 스파이스 액션이라는 마필이 조금 이대는 맛이 있지만 정형식 마주의 마필이죠. 대상경주도 많이 먹고. 자, 6번 마 스파이스 액션. 자, 기본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 자, 6번 스파이스 액션을 대당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대가리로 놓고. 자, 1번 마 그래핑킹. 쌍복식 6번 1번 주력에 추격하는 2번 감동에너지와 4번 스타마타, 6번 스파이스 액톤 등이 추격합니다. 외곽에는 10번 JS데이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추입하는 말들. 그러나 선두는 1번 그래핑킹이 단독 선두입니다. 4마신 5마신 차 벌려낸 1번 그래핑킹, 6번 스파이스 액톤이 2위 자리고.